내년부터 중금리 대출 금리가 최대 19.5%에서 16%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뭔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 10%대의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선을 내년부터 16%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 상품 금리를 조정하거나 신규 상품을 아예 상한선에 맞춰 출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중금리 대출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금융사실형처럼 다들 집중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진 연 16% 넘는 이자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91개 상품 가운데 73개, 그러니까 10개 중 8개나 됩니다. 결국 저신용자들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보수적으로 심사들을 더 많이 강화를 하겠죠. 중저신용자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은 대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정책금융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통상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서 대부업체 역시 신규 대출 취급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면 사회적 문제는 금방 줄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적 문제는 생기겠죠. 중금리 대출 확대 움직임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카드사까지 나선 상황. 공급량은 더 늘겠지만 저신용자 대출길은 오히려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